레이지본에 대해서 좀 더 속속들이 알 수 있는 키워드 토크를 준비해봤습니다. 첫 번째 키워드는요, 직장인 밴드? 물음표입니다. 라단. 라단. 다른 멤버분들이 다 그 투잡의 개념인가요? 다른 직업들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? 저희가 2006년에 네. 레이지본 한번 해체를 했었어요. 네. 그렇게 한번 해체를 하고 2013년에 다시 만났을 때 우리 같이 다시 레이지본을 하자 그렇게 해서 만났을 때는 각자가 하고 있는 일들이 다 있었어요. 그러면 그 동안에는 음악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이 계셨던 음악을 거죠? 음악을 계속 한 사람도 있고 네. 공부를 한 사람도 있고 음악을 안 한 사람도 있고 예,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지금은 만나서 저는 디자인 쪽 일을 하고 있고요. 김성년 씨는 요식업의 일을 몸담고 있습니다. 영상 쪽의 일을 하고 있고요. 저는 방송음악 쪽의 일을 하고 있고요. 방송음악이요? 이쪽은 네. 녹음실이랑 합주실 리허설 스튜디오 맞아요. 어? 네. 아시네? 알죠. 저 거기서 합주도 하고 했었어요. 블리 스튜디오. 아 맞다. 언제 손님들 못 알아봤어. 언제 있다. 고객 관리. 아니야. 뜨문도 아니고 한 번 오셨던. 네, 한 번 네. 어떤 다른 팀이랑 뭐 때문에 콜라보 때문에 한 번 오셨어요. 맞아요. 예, 그렇게 하고 있죠. 직장인 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, 이번에 신곡 여름을 맞이해서 나온 그 레이지본은 항상 그 여름에 함께했던 밴드 같은데 정작 22년 만에 여름 앨범은 처음이라고 들었어요. 그 여름 신곡도 저는 그런 뭔가 삶의 애환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. 예, 일단 발매 자체가 애환이 있는 게요. 저희가 항상 그 시기를 놓치고 게을러서 네. 여름 앨범을 낸다고 하면 여름에 발매가 되거나 여름 전에 나와야 되잖아요. 네. 정말 레이지본 여름에 잘 어울리는 밴드다. 그래 네. 우리도 여름 앨범 한번 내보자 라는 얘기를 22년 동안 못했던 이유는 실현을 못했던 이유는 한 잊고 있다가 아 여름 앨범 내야지 라는 얘기를 한 5월 6월 이때쯤 해가지고 곡을 쓰기 시작하면은 한여름에 녹음을 겨우 들어가요. 예, 그러다 보면은 가을이 오고 일단 여름은 지나가는 거죠. 녹음실에서 사실 오늘 이 방송도 제가 여름의 끝자락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좀 날이 요즘 많이 선선해졌거든요. 아 몰라요. 방송 나갈 때 늦더위가 찾아왔을지도 몰라요. 그때 열대야, 때 아닌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을지도 몰라요. 그냥 우리는 계속 모르는 척. 오늘 낮에 너무 더웠죠? 아유, 방송을 늦게 내보내신 것 같아요. 여기 이번에 새로 나온 되게 오랜만에 이제 음악이 나왔는데 앨범이 나와서 어기여차라는 노래가 나왔는데 그 노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. 어기여차는 다 같이 노를 저어가는 네. 자기 인생에 노를 저어가는 모든 사람들한테 바치는 노래고요. 네. 우리가 거울 보고 우리한테 바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. 메시지가 되게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. 말이 많아서 그래요. 지금까지 작사가가 이제 바라본 어기여차 이야기 들어봤고요. 네. 작곡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유, 중요한 다를 포인트예요. 수도 있어가지고 네,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으니까.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박수 받아서 마땅하고 뭐 사자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성공한 인생이 꼭 그렇게 단정지어지는 그런 사회가 아닌 우리 인생의 자신에게 그리고 모든 여러분들에게 서로. 박수를 보내고 위로하자.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친구가 되자. 아, 예, 그런 똑같은 얘기를 정말 한번. 다른 얘기네요. 다르게 들린다. 네가 말하니까 또 같은 얘기였는데 형님은 그 노래 속의 랩처럼 되게 많은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셨고 간단하게 간략하게 얘기해 주셨고 추격해 주셨고 우리 자, 모두 박수 받아 마땅합니다. 여러분들 마땅합니다. 박수.